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만 해봤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매장을 오픈했을 때 하루에 100잔 파는 게참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픈을 직접 하다 보니까 100잔을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고, 한분한분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장사죠. 결국엔 바리스타들은 자기 매장을 하고 싶은 게꿈 중에 하나잖아요. 강의할 때는 누군가를 절 찾아와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줘요. 그러다가 사장이라는 걸 해보고 나니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한명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건, 제가 월급을 받았을 때는 직장과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다 알아봐야 되고, 제가 다 확인해야 되고, 제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 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죠. 저는 너무 커피만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나의 길이 교육이면서 커피를 위한 길이라면 커피만을 해야 되지만, 장사와 사업은 엄연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요. 제가 커피를 공부했다라는 거에 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급하게 더 공부해야 될 거는 마케팅을 더 공부해야 되고, 브랜드를 공부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내가 세무 회계 노무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꾸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비스에 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커피만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군이 따로 있고,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커피를 할 거면 커피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커피 외적으로 뭔가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급하고 더 그걸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죠. 혹시 자금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아둔 부분도 있었고요.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자금을 이렇게 뭐 빌리러 다닌다든지 대출을 받으러 다닐 때, 그런 창구들이 거의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걸 사랑하지 않으면, 카페라고 하는 건 내가 쓰는 비용에 비해서 얻어들이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매장을 꾸미거나 제품을 사거나 뭔가 투자를 할 만한 곳에 투자를 하기 전에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의 자금의 대부분이 사실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머신에 투자를 하고 직원들 채용하는 데더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할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매장을 오픈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제가 결혼한 제 와이프라고 생각해요. 네, 그 친구한테 우리 컨셉에 맞는 매장을 오픈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이제 세팅을 했는데, 가구나 이런 직기류들에 관한 비용을 사실 제가 여유롭게 측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놨지만, 플랜에 없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죠. 바닥도 다 제가 직접 하고요. 웬만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안치훈 바리스타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영상들을 쭉 봤었거든요. 그 영상들을 사실 제가 창업하기 한 2, 3개월 전에 혹은 5, 6개월 전에 봤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매장에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 뭐 브랜드를 만드는 거, 머신을 선택하는 거, 그 외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플랜들을 정말 잘 짜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안날 때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보세요. 보시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거 생각 안 했구나. 소위 말해서 상표권 등록 조차도 안 하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카페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이 막 굉장히 아름다운 일만 벌어지진 않아요.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가 생긴다든지 뭐 역대급 장마가 온다든지, 커피를 정말 좋아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정말 잘할 수 있고
있고 나의 브랜드를 마케팅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매장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장을 함에 있어서 너무 커피 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디저트 전문점이라는 걸 먼저 가지고 저변 확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커피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욕심도 있어서 저희 매장은 이제 에스프레소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하지 않는 제 와이프에게 전적으로 테스팅을 맡기는 편이고,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은 이제 브루잉 쪽에다 둬서 브루잉 커피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커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테스팅하고 제가 직접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스팅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스팅도 하고 매장 운영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직원이 없이 이제 혼자 운영을 하시잖아요. 힘든 점은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제 루틴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매장에서 제가 있을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지금은 이제 직원 한 명, 이제 와이프가 직원이거든요. 와이프에게 매장을 어느 정도 보게 하고 제가 로스팅을 하는 시간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 놔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했을 때는 항상 퇴근하고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늦어졌죠. 매장 8시에 마감하면 집에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간다든지. 요 정도 매장을 오픈을 하면 1매출 얼마여야 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팅 룸을 포함하면은 20평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매장만으로는 16평으로 놔뒀고요. 로스팅 룸과 베이킹 룸은 4평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16평, 17평 정도, 그러니까 20평 이하이되 한 15평 이하로 한 이유는 뭐냐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이 마시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뭐 매장이 테이크아웃만 하는 매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1일 목표 매출은 35만 원이에요. 35만 원이고 주 7일 중에 하루를 휴식한다고 하면 저희가 6일을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했을 때 약 한 9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를 내가 수익을 내야 임대료 내고 재료비 내고 직원 한 명 쓰고, 그렇게 하면 사장이 가져가는 돈은 사실 그냥 월급 예전에 받았던 정도밖에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워낙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커피만으로 뭐 하루에 뭐 100잔, 200잔 팔 수 있겠지만, 그런 매장은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이상향이 가까운 매장이고요. 너가 카페에 갔는데 뭘 먹을래? 라고 제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커피 한 잔에 디저트 조그만 거 하나, 두 명이서 가도 커피 하나에 디저트 하나 먹겠죠? 혹은 베이커리를 가서 빵을 하나 시키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디저트나 베이킹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조금 디저트에 포커스를 많이 좀 두고 있는 편입니다. 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트로피가 바닥에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트로피가 그래도 세계대회 국가대표 트로피랑 세계대회 2위 트로피인데, 보통 이제 카페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을 해놓잖아요. 근데 트로피를 처음에 찾지를 못했었어요. 바닥에 있어서. 저도요. 왜 트로피를 바닥에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트로피를 가지고 트로피를 올려놓으면 모두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일반인이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커피를 먹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맛있다 맛없다라는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카페를 즐기고 커피를 즐기고 이 문화를 즐기는 데 저는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는 그냥 무심히 아래다 놔두다 보면 디저트가 맛있네? 근데 생각보다 커피도 나쁘지 않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국가대표였네. 저는 이런 사실 시스템을 생각해서 트로피를 아래, 커피를 위해, 그 위에는 손님,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재는 가격이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쓰거나 정말 유니크한 걸 쓰지 않으면 자재는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 기간을 얼마나 빨리 단축하느냐, 그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행히 매일 저녁에 그 다음날 공사 뭐 할지를 다 플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전기를 한다 그러면 전기에 관한 것들을 다 세팅을 어디다 할지, 여기는 전력이 얼마나 소모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전구는 어디다 달아야 될지, 내일은 빠를 공사한다 그러면 빠는 구멍을 어디다 뚫어야 될지
머신은 어디다 둬야 될지, 제빙기는 어디다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구상을 하시고 예비로 다 그려보시면 저는 창업할 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루당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끼면 저는 2주 안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희는 딱 2주 걸렸어요. 2주요? 네. 엄청 빨리 하셨네요. 그렇죠. 철거부터 해서 딱 2주 걸렸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카페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대는 항상 실망을 저는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다운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냥 제 스타일을 한번 이 룰커피라는 곳에 한번 녹여내고 싶었어요. 뭐 혹시나 매장에 오시게 된다면 꼭 유튜브 보고 봤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서운하지 않게 커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I'll never live it down.